불효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 여사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정을 안고 칠골 혁명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국의 해방과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 어머님의 불매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운동을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시키신 강반석 어머님의 빛나는 생애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진정한 권리와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는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독립시켜야 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새 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여성해방운동 사상을 받으시고 강반석 여사께서는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어머님께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여성들 속에 들어가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널리 해설해 주셨으며 혁명적 여성 조직의 골간으로 된 핵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키우셨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합여 목숨을 걸고 싸우기만 하면 무슨 일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 여사의 신념과 의지였습니다. 바로 이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강반석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 밑에 반일 분위기를 활동하시고 그 해상으로서 걸음걸음 뒤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안도의 수림 속에서 탄생한 반일 민족대원들의 군복마다이는 어머님께서 키우신 부녀회원 지성이 뜨겁게 수놓아져 있고 부녀회 조직에서 자라난 수많은 우수한 여성들이 손에 총을 잡고 항일무장 등에 참가하여 나라의 독립과 여성해방 위협을 위하여 한몸 바쳐 싸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칠혁명 사적단을 참관하면서 우리나라 여성해방운동사에 바치신 강반석 어머님의 거기한 생애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들은 반일 분열로부터 거부성을 울리고 남녀평등권 법령의 발표함으로 저생들의 삶을 더럽 거기하게 그토록 궁지름이 꺾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혁명적 여성의 빛나는 역사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겠습니다.